병원 아이소메트리 CG 외주 작업을 마치고는 길입니다. 요 작업하니까 왠지 그림에서도 아이소메트릭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죠. 잘 찾아오셨습니다. 건축하는 남자 GJ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면도를 입체적으로 올려서 공간 구성을 보는 것이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아이소라고도 합니다. 아이소를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그리게 되네요. 아이소란 즉 공간 구성을 나타내는데요. 무심코 그린 이 건물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분석해볼까요? 굴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하가 보이네요. 그리고 옥상으로 나가는 문도 보이고요. 이쪽엔 계단이 이렇게 있겠네요. 1층에 슬라브를 그려볼게요. 슬라브는 바닥을 말합니다. 자, 이쪽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살짝 높여져 있죠? 반지하 때문에 그러는데 이쪽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겠네요. 지금 뿌옇게 돼서 창문의 위치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번에 그림 보시면은 이 애매한 위치에 창문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애매한 위치 덕에 이 건물이 반지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보시면은 그 옥상으로 가는 문 스케일 늘리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했었죠. 아래로 내려가게 그렸었죠. 문의 아랫부분을 보니까 바닥이 이 정도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요,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소를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건축의 구조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상태와 제 목소리가 이상해진 느낌적인 느낌이 이거 왜 드는 거죠? 목이 좀 칼칼한 느낌도 들고 아무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지붕 물매를 보면 공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벽면의 단면을 이렇게 굵은 선으로 그려가지고 공간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릴 수 있겠고요. 아이소를 그릴 때 카메라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지금처럼 애매한 경우는 아예 앞에 벽을 이렇게 생략해서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한 공간인데도 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통 문보다 낮은 높이의 공간은 벽을 이렇게 쳐서 창고로 쓸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어차피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면적의 반을 잘라내도록 하죠. 자, 이 건물의 입면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이 네모가 옥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옥상입니다. 그 아래가 2층이 되겠고 또 그 아래가 1층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옥탑이라고 하는 부분이 2.5층이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저는 이 공간을 잘라내가지고 계단을 그려볼게요. 그 전에 2층 바닥의 높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층의 바닥 위치가 이 정도 되겠군요. 높이를 가늠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떨어지지 않게 난간도 설치해주고요.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옥상에 계단을 설치하는 바람에 이런 식의 2층과 2.5층의 구조가 나올 수 있겠죠? 이야, 무심코 그린 이 건물이 건축 구조의 다양한 썰을 풀 수 있게끔 도와주네요. 앞에 벽은 생략하고 뒤에 벽은 이렇게 보이게, 그리고 벽의 단면은 굵은 선으로 칠해줘야 되고요. 이해가 편하도록 바닥의 색깔을 주어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2층과 2.5층의 아이소는 그려졌고요.
반지하와 1층. 이 한 공간에 슬라브의 위치가 변동되기 때문에 요 정도 위치에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겠죠? ISO라는 것이 레벨 없이 평범하게 그려도 되긴 한데, 여기서 레벨은 그 사람이 밟고 있는 지면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 공간에 레벨을 달리 해줘서 공간에 다양한 연출을 줄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외관상 반지하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현재 여러분은 최초로 ISO를 3D가 아닌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굴뚝 위치 준수해 줘야죠. 벽면의 높이를 확인해 주고요. 잘라줍니다. 현관문을 열고 바로 건물 안을 들어서자 벽난로가 보이네요. 건물의 중앙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따 나중에 의자 같은 것도 배치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지하까지 그리게 됐습니다. 반지하. 지붕으로 덮여진 건물 말고 이렇게 옥상이 보이는 건물은 옥탑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이 옥탑이 계단실이기도 합니다. 옥탑의 수직적인 이 공간이 계단의 위치를 말해줍니다. 허나 이 조건은 무조건적인 설계 조건이 아니고요. 계단의 위치는 달리 해줄 수 있답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난간이나 벽을 설치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 주었고요. 계단을 그릴 때 이렇게 계단의 아랫부분을 좀 활용하고자 이렇게 오픈시킬 수도 있겠죠? 오픈으로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됐다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쇼파도 그려주고요. 그 공간 바로 맞물려서 NPC가 있는 그 도끼 상점의 계산대를 그려줘 볼게요. 좀 더 재미있는 연출을 위해서 요 1.5층의 레벨을 확장시켜 볼게요. 바닥의 재질을 마루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고요. 그림의 이야기가 보여진다면 좀 더 재미있겠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이 통로를 그 계산대 바로 근접해 있게 이렇게 문을 달아줍시다. 계산대 NPC 발밑에 문을 그려줌으로써 이 진입은 주인장의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오늘은 ISO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ISO는 즉 실내 공간 구성을 나타냅니다. 실내 구성은 건물의 용도나 외관에서부터 보여지는 요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도끼 상점 용도에 맞는 집기들을 설치해주면 되겠죠? 옛날 게임과 다르게 요즘 게임은 필드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로딩이 없고 공간 전환도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배경 언어가들이 필요한 것은 건축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하며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은 그 다음이 되겠죠. 제 채널에서 저에게 구조적인 거 배우시고 디자인은 학원에서 배우시면 되겠네요. 이상 GJ였습니다. 그럼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